오피스에 있으니까 다들 귀엽네요. 뭔가 빗속에서 마주하면서 공연을 하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아요. 뭔가 네. 새로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무대를 준비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네. 그래서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뭐좀 뭘까요? 아니에요. 완전 저희가 처음 날 노래 데뷔를 했었던 곡이죠. 네, 페페를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페페. 우리 최고. 우리가 뭔가 CLC가 공연하니까 비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비가 아주 좋은 곳이겠죠. 비들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내려오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최근까지 활동했었던 블랙드레스라는 곡. 어머! 진현씨!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항상 저희가 마지막에 블랙드레스를 하다 보니까 승현이가 실수를 했었는데, 네, 마지막 들려드릴 곡은 도깨비라는 곡입니다. 도깨비 들려드릴까요? 네. 도깨비를 불러내봅시다. 우리 날씨도 이런데. 네. 오늘 날씨도 너무 안 좋고, 비도 오고. 아, 좋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기 안 걸리시게 집 가서 꼭 따뜻한 물로 카메라도 카메라도 네, 오늘 감사해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 클리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L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분들 코인유신 CLC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세 곡씩이나 멋진 무대를 꾸며주신 CLC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8 가족 e스포츠 페스티벌 오늘 첫째 날 진행되고 있고요. 각 부스마다 정상적으로 부스에서 LOL 그리고 뭐 오디션 기타 등등 VR 체험전 또 부스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니까요. 다니시면서 체험하고 하시는 분들은 각 체험 부스에서 마련된 게임들 그리고 체험들 함께 보시면 즐거운 시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